SC식품이라고 알지? 그 회사 회장이야, 케빈이. 우리 태양이가 그 회사에 다녀.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알려. 주혜리 씨가 시켰어요. 신메뉴 포스터 시안 바꿔치기 하라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시켰어?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어서 말해. 누구 짓이야? 아!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있어? 이제 와. 자. 뭐야 이게? 은비리한테 얘기 들었어. 아빠 전임 교수도 안 됐다고.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올려서 내려고. 아, 네가 무슨 돈 있어? 걱정하지 마. 요새 회사에서 별일 없어? 말했잖아. 회장님이 나 엄청 이뻐하신다고. 좀 외로우신 분이라 나도 아버지처럼 잘해드리고 싶어. 아버지처럼? 솔직히 빠빠는 나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서 친구 같고, 그분은 왠지 내 생부가 살아있었으면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 그렇게 그분이 좋아? 좋다기보다 뭔가 인연이라고 할까? 아, 내가 옛날에 발리에서 한국 교포 한 분 도와드린 적 있다고 말했지? 뎅기열에 걸려서 고생할 땐 네가 식사 챙겼... 그분이 회장님이셔? 놀랍지?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게 분명해. 왜 엄마? 내가 자꾸 아버지 얘기해서 불편해?